그 어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신기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재미있는 세상. 꾸러기 마을이 있어요. 여기는 와들와들 꾸러기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신비한 세상. 신나는 일, 재미난 일. 저게 뭐지? 옷장 같은데? 이게? 굉장히 낡았다. 그러게 말이야. 야, 저기 뭐 들어있나 한번 열어봐봐. 알았어 알았어. 그래, 내가 열어볼래. 내가 열어보자. 아유 먼지. 아, 먼지만 나나. 먼지만 나. 뭐야 진짜. 친구들 이렇게 분리수거도 안 하고 아무데나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아유, 얘들아, 이거 우리가 갖다 버리자. 그래, 버리자. 자, 들어봐. 하나, 둘, 셋. 아우, 이거 꼼짝도 안 하네. 얘들아, 걱정 마. 사실은 나야. 아니 그냥 이라차차 하고 힘을 주니까 방구가 뽕 나오. 어머나, 우니까 배고프네. 아, 빵 먹고 싶다, 빵. 어머나, 어머나, 저 옷장이 왜 흔들리지? 어, 이상하다. 우와! 빵이다, 빵.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 이 옷장이 혹시 요술 옷장? 어머나 어떻게 아 맞다, 친구들이 이걸 알면 모두들 가져가려고 그러겠지? 안 되겠다, 내가 빨리 가서 옮길 걸 찾아와야지. 어머나 안돼 빵은 가져가야지. 친구들 쉿.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 창고에서 여기가 갖다 놓은 게 여기다 갖다 놓은 게 난데 뭘. 이 옷장은 말이야, 어? 뭐든 생각한 대로 뭐든지 나타나게 해주는 요술 옷장이라고. 아 정말! 아 그럼 이렇게 귀한 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떡해요? 아우 진짜 이거 내가 가져갈래요. 야야야야야야, 아유 정신 차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걸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게 된다고. 무시무시? 그렇다면 꾸러기들이 서로 이걸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꾸러기들은 아, 빨리 가보자.